부산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부산 하면 자유당 텃밭이었는데 말이죠. 유세장에 나타난 홍준표 대표를 향해 경적 시위를 보내는 시민들.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것 같네요. 강북에 가면 반대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네. 강북에 삽니다. 네, 홍반장님 기다리겠습니다. 강북의 경적을 한번 만나보세요. 오늘 오프닝은 홍준표를 맞이하는 부산 경적 시위입니다. 부산의 정치 일반지 어제 여당 대표께서 부울경만 잡으면 지역구도가 타파된다. 호남 지역에는 공천을 못했습니다.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93%라고 합니다. 집앞거리 다 챙겨놓고 너무 막걸리게 숟가락되는 것이다. 호남에서도 저희 당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당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구도가 타파가 되죠. 네 밥그릇부터 좀 내놓고 우리 밥그릇 뺏어갈 생각을 해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대선 때 찍어줄 때 부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상 보면 야당이 당이다. 야당이 당이다. 나는 당이 당이다. 아, 일을 내서 버는 돈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꼭 그 서울에만 있는 줄 알지만 여기도 이런 차들이 있네. 아, 반대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서울에 꼬꼬마 강북과 하면 저런 차가 많아요. 그냥 지나가면 신음은 그 보이지. 악수하면 춤 탁 뺏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 또 그냥 지나가면 되지. 제대로 된 망하는 세상, 망하는 나라, 그게 지금 망한 베네수엘라고 거의 있습니다. 6월 13일 날 투표를 하는 거는 나라 살리는 투표입니다. 추석파만 행복한 나라가 되고 이걸 바로잡으려면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6월 13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8, 9일 날 투표하러 가십시오. 이제는 속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 패배하면 자유한국당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도 집에 갑니다. 그 웃으면 안 돼. 그 실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는 전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 여러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소. 부산 민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떡밥을요. 운전하시다가 자유당이 선거운동하는 거 보이시면 눌러주세요. 빵빵 경적시위 좋습니다. 빵빵 마이크만 잡으면 빵빵. 네, 주로 교차로에 있지 않습니까? 네. 6월인데요. 13일이 투표일이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분증 꼭 가지고 가시고요. 예전에 그 우리 트와이스 리더죠. 지효 양이 신분증을 안 가져왔어요. 네. 매니저가 화들짝 놀라서 신분증을 가지러 다녀왔던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 굳이 투표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8일, 9일 양일간 사전 투표 가능하시니까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식사하시고 주변에 회사 인근에 뭐 주민센터 가셔가지고요 미리미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립니다. 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이 북미 대화가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어가지고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있죠. 자유당이 망하는 모습 보이는데 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바뀔 것 같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감 후보 혹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전국에 계실 테니까요. 저는 서울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박선영 후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박선영 후보, 이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었어요. 뭐 하고 계시나 했더니 현수막
보니까 아 교육감 후보로 나오시는군요. 네. 여론조사 보시고요. 너무 표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질 것 같으면 진보정당도 좀 찍어주세요.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작은 정당이 커져야 네, 거대 정당이 고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네,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박원순, 김문수 후보가 나오죠. 김문수, 이 김문수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목에 김문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사람 돌았나 봐요. 네, 한참 자기 부인 자랑하더니 뜬금없이 세월호를 언급합니다. 네, 진짜 돌았나요, 이 사람. 네, 세월호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고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가 제 아내 설란영입니다. 저는 경북 영천 출신이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여자입니다.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전혀 총각이 만나서 잘 살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랑은 국경도 넘을 수 없고 사랑은 가난도 막을 수 없고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김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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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칸 월세방에서 저희들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젊은이들 보고 방이 없으면은 어디서든지 사랑은 다리 밑에서도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사랑은 뜨거운 것이다. 왜 방타령 집타령 하느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 아내가 영감 그런 소리 하지 마소. 그런 소리 하면 더 떨어져 펴. 젊은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집 없으면 시집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서로 젊은 남녀는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한 결과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잘 큰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누가 젊은이들에게 해를 조선을 말합니까? 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르칩니까?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시민이 행복한 서울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관등성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119에 전화해서 관등성명대라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요. 촛불시민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에 또 한 명의 숫골이 쓰러져갑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마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매스컴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상또라이 김문수. 초등학교마다 이승만, 박정희 동상 세우자고 말한 적도 있어요. 저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도 좋지만 그거 좋아요. 거기에다가 빈 곳이 많더라고. 내가 다니면서 자세히 봤어요.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 그거 하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당원 대상 강연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 광장은 물론 초등학교에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있는 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가보면 전부 왼쪽에는 뭐 이순신 장군, 오른쪽에는 세종대왕 쭉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조선시대 학교냐,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의 학교라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어, 누가 발전시켰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참 교육이지. 또한 김 위원장은 6.25 전쟁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나라를 지켰고 박 전 대통령은 시대를 멀리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소련, 중공, 북한이 선제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누가요?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지켰습니다. 시대를 멀리 꿰뚫어보는 힘, 어떤 비판 세력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기다. 이것을 꿰뚫어 아는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비판 세력, 반대 세력이 뭐라 그러더라도 개는 찢어라 나는 간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위대한 이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욕하면 선진국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자기 역사책에 보면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배우는 역사책 보세요. 이승만 욕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박정희 욕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가장 위대하게 만든 사람을 욕하는 이런 역사 가지고는 저는 선진국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며 세월호 참사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비가 안 와도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고가 나도 뭐 대통령이 뭘 잘못한 거 아니냐. 전부 대통령한테 다 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 하느님은 아니잖아요. 한편 나경원 서울시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야도인 서울시를 새누리당이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당을 맡아달라 그랬을 때 제가 흔쾌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왜냐? 더 이상 이제 야도 서울을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 광장도 모자라 초등학교에도 세우자는 주장을 펼친 김문수 위원장. 김 위원장의 강연은 독재 정권으로 비판받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민수. 오늘 민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어떡할까요? 했더니 토요일엔 쉬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 관리 잘하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녹음했더니 목이 좀 아프긴 합니다. 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목은 괜찮은데요. 아, 이게 무릎이 자꾸 아프단 말이에요. 무릎이, 네. 무릎이 아프니까, 네, 은근 서럽습니다. 네. 아, 오늘 민소, 오늘 지나면은 구독자 50분 넘을 것 같네요. 팟빵에서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는 팟빵과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아, 구독자가 조금 늘었어요. 네. 팟빵에서 한 200분 정도,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 15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요. 팟빵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팍팍, 구독. 유튜브 팟빵 어디든 댓글 달아주시면요 방송에 참고하겠습니다. 댓글 죄다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데나 달아주세요. 네. 어제 공약 한번 걸어보겠다고 그랬는데요 구독자 100분 넘으면 네 생방송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늘 민수. 민중의 소리,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민수 잊지 않고 조강공 소식 전해드립니다. 빠짐없이 논란이 되는 5명, 한 명씩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일단 재단 이사직을 내놨습니다. 아마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 아닌가 싶죠?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7개요. 많죠. 특수폭행, 상습폭행, 특수상해, 상해 이 네 가지는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11명에게 범죄 사실 24건, 자택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고요. 네, 한국방송 보도 함께 하시죠.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 회장 일가의 탈세, 배임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경찰에 재소환된 이명희 씨.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피해자 11명의 범죄 사실 24건,
혐의는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운전자 폭행과 상해 등 7가지입니다. 자택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 이 눈이 가위를 갖고 다니는 항상 던지긴 던졌어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 너는 길도 모르고 차 끌고 나왔냐. 거의 지양이고. 호텔 공사장에서 설계업자를 폭행한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하고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회장 가족의 800억 원대 탈세와 200억 원대 횡령,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한항공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계열사와 거래업체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명희 씨 가족 회사인 태일통상이 대한항공에 기내담요와 기념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일가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5월 내내 시끄러웠던 조가항공, 네, 조가항공 한번 정리 쭉 해드리겠습니다. 조양호, 조현민, 조현아, 이명희, 조원태. 시작은 물벼락 갑질 막내 에밀리 조가 끊었죠. 지난달 14일입니다. 에밀리 조로 추정되는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붓는 음성 파일이 공개됐어요.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붙게 되죠. 경찰이 사흘 뒤에 에밀리 조를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광고 대행사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린 혐의, 그리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 각각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뒀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유리컵이 던졌다면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폭행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죠. 에밀리 조는 경찰이 출석해서 죄송합니다 6번을 반복하고 들어갔습니다. 15시간 조사를 받았고요. 나오면서 사람 쪽에 던진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리컵 말이죠. 네, 던지긴 던졌다는 말이죠. 경찰은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컵을 던지고 사람을 향해서는 매실 음료를 뿌린 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 두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요.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요. 피해자가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뚝심의 경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죠. 에밀리 조가 대한항공 내부 갑질의 폭로로 이어지던 시기, 이번에는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2014년 인천 그레트 하얏트 호텔 증축공사장인데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여성이 현장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설계도로 보이는 종이를 뺏어서 던지는 영상 보셨죠? 네. 경찰이 지난 6일이죠. 이 이명희 이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이 영상 속 여성도 이명희 이사장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역시 이명희 이사장도 에밀리 조와 같이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하고 들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이명희 이사장이 가사 도우미나 운전기사 등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는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31일이에요. 어제죠.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 상습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요. 아이고, 발음도 꼬이네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건 운전자를 폭행해서 생긴 혐의입니다. 그리고 업무방해, 모욕. 이렇게 무려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평소 삶을 잘 살아야죠. 네. 또 이명희 이사장, 또 2011년 8월부터 지난달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이명희 이사장은 서울 평창동 주거지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 가위라고요, 조경용 가위 있죠? 이 가위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어요. 또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은요, 사안이 중대함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검찰에. 많습니다. 이번에는 땅콩 조현아 선수로 가보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이후로 3년 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익명 소셜미디어 블라인드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의 고발성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명희 이사장과 함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됐어요. 조현아 전 부사장은요, 경찰은 아닙니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런 질문에는 함구하고 넘어갔습니다. 에밀리 조, 죄송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좀 헷갈렸어요. 네. 조현아입니다. 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가상해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려면 재외동포 비자요. F4 비자라고 하죠. 일명. 그리고 결혼 이민자 비자 F6입니다. 이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필리핀 일반 연수생 비자, 이거 D-4인데요. D-4. 이걸로 입국시킨 다음에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거죠. 이 같은 고용된 필리핀인이 1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모두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부는 고용을 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징역까지는 아니고요, 벌금형 정도 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범죄는 범죄예요. 그리고 이 한진그룹 이번에는 조세포탈 혐의를 잡고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죠. 이번엔 조양호 회장 건입니다.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납부하지 않은 상속대는 약 한 500억 원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입장은 고의가 아니고 상속세 누락을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검찰이요, 조 회장의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회장, 여기 자택들과 사무실, 한진빌딩 약 한 10곳 정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요, 31일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상속세 탈루 의혹,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을 벌였죠. 영장에는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네, 전방위 수사를 벌이던 검찰,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에서 횡령 혐의를 포착하게 되는데요.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이죠. 네. 배임 규모는 약 한 200억 원대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조 회장의 아들, 이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죠. 이 불길처럼 번지는 갑질 논란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부정 편입으로 도마에 올랐는데요. 교육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관 5명을 인하대에 파견하겠다고요. 98년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2년제 대학은요, 60학점에 평점 2.0을 충족시켜야 졸업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원태 사장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33학점에 평점 1.67을 이수하고 97년 하반기 인하대에서 외국 대학 소속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3월에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됐죠. 인하대 학칙을 보면요, 3학년 편입 대상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나 졸업 예정자 혹은 전문대 졸업자입니다. 이 때문에 20년 전에도 조 사장이 편법 편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죠. 당시 조사를 벌인 교육부는 조 사장이 부정 편입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을 취소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하지 않았고요. 관련자 징계만 재단 측에 요청을 한 바 있죠.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98년 당시 서류들을 다 검토하고 당시 판단과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인하대 편입학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요. 오늘 민소. 주말이 지나면요,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지요.
아마 내일 새벽 정도면 만날 것 같은데요. 대북 제재 때문에요. 북한이 워싱턴을 갈 수가 없어요. 네, 뉴욕만 갈 수 있거든요. 뉴욕은 유엔 본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치니까요.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한번 편지로 회담을 깐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편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영철 부장이 친서를 들고 워싱턴을 갑니다. 글쎄요. 트럼프가 그 내부 반대를 제압하고 매파들이요. 북한 고위급 인사를 백악관으로 부르기 위해서 편지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일종의 뭐 블러핑 같은 거 있잖아요. 때려쳐 하면서 거꾸로 편지 들고 워싱턴에 오라는 신호를 준 거 아닌가 말이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를 새로 내줘야 하는 또 그러면서 내부 매파들 잔소리에 시달리기 싫어갖고 말이죠. 이렇게 뭐 거꾸로 이렇게 신호를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국제 정치니까요. 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아직도 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부담스럽네요. 혹시 부정 탈까 봐서요. 주말 내내 좋은 뉴스들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일정들이 쭉쭉 발표되는 것 같죠. 6.15 남북공동선언 행사, 개성의 연락사무소,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등등이요. 네, 자주자주 만나서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도 역사적인 순간 함께합니다. 싱가포르에 기자를 파견하기로 했어요. 오늘 민소. 어제 주진우 기자 말씀드렸죠. 김종배 씨가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를 인터뷰했네요. 주진우 기자 녹음 파일 어디서 났냐 물으니 버벅버벅 됩니다. 직접 만나보세요. TBS 색다른 시선입니다. 일전에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욕설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엊그제 진행된 TV토론에서 이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김영환 후보 연결해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후보님. 간략히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주세요. 이 스캔들 의혹의 골자가 어떤 겁니까? 아, 우선은 제가 스캔들 의혹을 주로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언론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주로 제기한 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그 욕설 파동의 핵심이 그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시킨 것이다. 네.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문제를 주로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여배우, 네. 여배우 그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만난 적이 있다. 그런 이제 실토를 하셨고요. 네.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승복이 된 거죠. 네, 그런 것이고 그것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주진우 네. 그 기자 있지 않습니까?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요. 예. 예, 예. 그 기자의 기자께서 그 여배우에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 그 사과해라 네. 한 그 제가 문자 메시지를 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여배우를 알고 있고 전에 만난 적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나란히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하고만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네. 후보 입장에서 대간이 같은 거 대신 질문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전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네. 여배우를 만났다고 실토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제가 네네, 그 뉴스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게 스캔들이 있음을 그러니까 실토했다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이제 그건 아니고 네. 그날 네. 이제 제가 후속 질문을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셨냐, 네. 어떻게 만나셨냐, 이거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답변을 안 하셨어요. 네네. 예, 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스캔들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네. 예, 총각, 성남 총각, 그 총각 행세를 했다 해가지고 그 전에 그 여배우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어느 순간에 이재명 시장한테 사과한다는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아, 전에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런 것이 주진우 기자의 그런 설득이라고 할까, 권유라고 할까 해서 네네. 사과를 네. 올려라. 그런 글이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트위터나 이런 데 그 음성 파일이 네. 두 개인가가 또 증폭이 되니까 그 문제가 크게 불거진 거지 저는 음성 파일은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적이 없었고요. 네.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최대한 축약을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그 일단 자, 이재명 후보가 인정한 것은 그 딸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 상담 차원, 그러니까 차원으로서 만난 것을 인정을 한 거지 이른바 스캔들 차원에서의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건 이제 오늘 그 부인을 하셨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배우와 스캔들을 그 일으켰다. 관계 있었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디 그렇게 확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여배우가. 네. 과거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총각 행세를 하는 사람과 피부가 고운 사람과 같이 뭐 동거를 했다 무슨 네. 그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예, 예. 전에 네. 했다가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스캔들이 된 거지. 제가 어디 이재명 후보하고 그 여자 배우가 무슨 스캔들을 했는지 어디서 동거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후보님. 그러면 다시 한번 네.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네. 그럼 후보님께서 확신을 안 하시는데 확신까지는 도달을 안 하셨는데 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럼 그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아 그런 스캔들 이게 파닥에 퍼져 있죠. 네. 지금 도민들이 그런 의심 내지는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뭔가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검증 차원이었다. 예. 아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파다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예. 사과를 했지만 사과의 내용이 주진우 기자의 뭐라고 할 종용이라고 할까요? 권유에 의해서 된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예. 아, 주진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남의 그런 문제에 대한 사과에 개입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고문장 주진우하고는 어떤 관계냐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네네. 주진우를 아시냐 이렇게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 요거 하나만 네네. 더요. 오늘 그 아침에 네네.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네네. 이 문제를 제기한 취지는 일종의 미투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후보님?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여배우를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그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만났는데. 네. 이 여배우는 그 이전에 그 성남 총각 행세를 하는 사람과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죠. 그 여배우께서. 그런데 네. 만약 그 만난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그 이재명 씨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후보님. 네. 예, 예. 그렇게 그런 것이라면 그거는 그 불륜이 되는 거죠. 그죠? 불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이제 또 만난 거니까요. 네. 그건 미투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동일이라면 그 사건을 은폐한, 네네. 아니면 그거를 그 무마시키려고 한 주진우 기자의 그런 노력과 네. 또 그것이 주진우 기자가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그 여배우를 설득을 하겠습니까? 녹취 파일에 나오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면 사과를 쓰도록 했다면 네. 그것이 그 과거의 그런 불륜과 연결이 돼 있다면 거기까지는 미투가 아니지만은 시장이라는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 후보님 정리를, 성남시장이었으면 정리를 좀 할게요. 시장이었고. 예, 후보님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미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그럼 아무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근본 취지는 어떤 경기지사를 하고자 하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이 차원을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후보님.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후보님께서 제기했던 문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성에 상당한 흠결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있는 거겠고요. 네. 도덕성의 흠결이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
그 누구를 시켜서 사과를 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만약에 강압하고 네네. 그런 상황이 돼서 시장인 사람과 주진우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그런 일을 했다면 은폐가 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이어갈게요, 후보님. 자 그러면 네. 검증 차원에서 네. 그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식적인 TV 토론 국민이 TV로 보고 있는 자리에서의 제기라고 한다면 나름의 어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후보님에게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아 그러면 그게 바로 저기... 주진우 기자의 문자라고 판단하셨던 겁니까 후보님? 그렇습니다. 네네. 주진우 기자가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그런 그 여배우에게 네. 그 사과문을 내도록 종용합니까? 근데 여기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네네. 이제 그 뉴스를 그리고 TV로 봤던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 의문이 그 문자 메시지를 후보님이 어떻게 접할 수 있었을까가 사실은 그 경로를 궁금해하거든요. 혹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또 제가 문자 내용을 다 오늘 밝혔으니까요. 아니요, 그 문자 그 내용을 접하게 됐던 경로를 여쭤본 겁니다. 아니 누군가가 그 문자를 나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본 건데. 네. 그 문자 안에 사생활이 들어있고 거기에 분류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그냥 주진우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진우 씨가 기자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생활이기 때문에 고시기하다. 네. 이런 여배우의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거기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이 다 그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보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여배우께서 그 지금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한 증언 내지는 그런 저한테 제보가 있지만 네네.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이고 더 이상 그런 것은 문제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고 본인은 그것을 부정을 하던 대답을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고 꼭대. 요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문자가 주진우 네. 기자와 그 여배우 간에 주고받은 문자 맞죠, 후보님? 아니죠. 주진우 기자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여배우가 누군가에게 보낸. 아, 예, 아무튼. 그 개인과 네네. 개인이 그 주고받은 문자 아니겠습니까? 사적인 정보인데.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를 공개된 자리에서 후보님이 공개를 하시려면 그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그 주인공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동의 받으셨나요? 아니, 그런, 왜 지금 그렇게 저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자께서 질문을 하셔요? 아니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왜냐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질문을 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사전에 의도가 뭐죠? 네네 의도가 뭡니까 이게? 후보님 잠깐만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네네 오늘 그 녹취 파일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네 녹취 파일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네네 그러면 녹취 파일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여배우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 주진우 기자가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왜 어떻게 정치 공작이 됩니까? 그런 것을 왜 안 따지고 네. 제가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럼 혹시 그 그대로 녹취 파일도 미리 그러니까 그 혹시 들으셨어요, 후보님? 아니 어제 제가 그 트위터에 막 돌고 있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예예. 제가 갖고 있는 문자하고 상통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 이게 다 사실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저는 녹취 파일은 어제 처음 들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네네. 그런 식으로 지연말단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여배우가 그 성남 총각 네. 행세를 하는 사람과 유부남인지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스캔들을 벌였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배우한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후보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이제 어필을 해 주셨는데 그건 앞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재명 후보하고 나란히 인터뷰가 되는 게 아니라 후보님만 네네. 모셔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노라고 사전 양해를 구했고 후보님도 오케이를 하셔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네네. 이렇게 네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JTBC 토론 문제인데 네네. JTBC가 오늘 그 토론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손석희 사장님은 이제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 그 김수길 대표 그분한테도 이제 문자도 보리고 보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네.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를 넣어달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두 분만 하시면 안 되고 저도 3당의 원내교섭단체의 후보기 때문에 비록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넣어주셔야 한다. 네. 그것을 말한 거지 없애자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네. 저는 4명이 나오든 5명이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의당 후보가 나오는 것도 동의를 하셨어요, 후보는? 아, 당이 그 정의당은 물론이고 네. 그 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무슨 당입니까? 그 한 분 5명이니까요. 네네네. 그분이 나와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늦게 나와서 어떻게든지 네.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필한 것은 이걸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네. 제가 참 그렇고 또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1,300만이나 되는 지역에 공중파나 이런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는 대중을 접촉할 수가 없는데 저는 나와 있다는 것을 돌아다녀보면 5%도 모르기 때문에 토론 이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토론이 있어서 가서 얼굴을 들여놓고 저희의 입장을 해야 시민들이 아, 저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 네네. 그런데 지금 딱 두 번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번을 지나갔고요. 예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절박해서 여기에 빠지면 안 되고 내가 비록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지만 저도 가능성이 있는 후보니까 아, 예, 예. 일단은 토론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건데 이게 취소가 되니까 네네.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 정의당은 물론 누구 어떤 사람이 정의당이 뭐 아, 오면은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오늘 이제 그 후보님 인터뷰를 잡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네네. 후보 측에서 내일은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답이 왔고요. 이 성사가 되는 대로 이재명 네네. 후보에게는 지금 후보님이 제기했던 바로 이런 문제 이거를 네네.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그러니까 인터뷰를 뭔가 질문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저희가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자, 김영환 후보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민소 트루드 코리아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자덕들, 네, 자전거 덕후들이요. 줄여서 자덕이라고 불러요. 자덕. 이분들은 자덕은 아니겠네요. 프로사이클 선수들이니까요. 근데 충청북도에서 강원도까지 한 160km를 달리는 코스입니다. 산을 두 개를 넘어요. 네.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면요. 죽게 세려 밟으면 한 시속 16km, 17km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분들 산을 시속 16km로 넘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올 때는 뭐 100km를 육박합니다. 예, 정말 빠르네요. 아, 100km 자전거를 타면 무섭지 않나요? 어우, 소름 돋는데. 스테이지 마지막 경기는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립니다. 아침 9시에요. 서울올림픽공원을 출발해서 한강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일요일에 한번 올림픽공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요. 장미축제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 나들이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